신반포 21채 아파트 주택지 건축 정비 사업 조합 건축 주이고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이 시행 중인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은 이날 비산먼지 저감을 선 조치하지 않고 공사 중이다. 현장에는 항탁이 불착 작업 중인데 주인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 조차 없고 환경법을 보면 반경 7m 이상 수압 5kg 제곱 센티미터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산먼지, 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보면 환경부가 2019년 10월 15일 발표한 방안으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농도나 지속일수에 따라 4단계는 관심주의 경계, 심각의 위기 경보를 시도 등 각 지자체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11개 업종과 35개 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벌칙 및 과태료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92조 제6호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며 선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채 청공을 하고 있다. 서초구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신동아방송 이신동 기자입니다.